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이 자신의 그 대북 송금 그 제3자 뇌물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중앙지법에서 하고 있는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달라, 합쳐달라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제 이재명이 신청한 지 2주일 만에 또 대법원에서 심리를 한 지 나흘 만에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이 재판을 병합할 이유가 없다.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을 받아라.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그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한 것, 대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이게 전국의 판사들에게 우리 사법부 전체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것이 신속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로서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의 재판 관련해서 이렇게 판결로서 명료하게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판사는 흔히 판결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판결로 이렇게 내리면 판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모두 예속됩니다. 대법원이 판결로서 신속한 재판, 검찰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병합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노린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건 재판 지연 맞다. 재판 지연은 안 된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치인에 대한 재판입니다. 지금 사법부에 만연해 있는 정치인에 대한 재판, 가능하면 구속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피의자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 질질 끌고 끌려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정치 권력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지금의 민주당의 이재명은 판사도 탄핵하고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 정치 권력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라라고 하는 조희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온 이 대법원장의 뜻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원지법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들이 이 시위를 열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출퇴근길에 매일 자신을 탄핵하라라고 하는 이 시위대를 보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을 하고 실제 이재명은 자신을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대법원의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 그 두 가지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재명이 앞으로 이 재판 지연을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든지 많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도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입니다. 이재명이 앞으로 판사 탄핵을 비롯해서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단호하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형사재판, 특히 그 중에서 공무원이 범하는 가장 이 엄중한 범죄, 중한 범죄가 뇌물입니다. 뇌물.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은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공무원의 뇌물 혐의는 매일 재판을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일같이 집중 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일주일에 세 번씩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 안 될 때에도 14일에 한 번은 열어야 합니다. 2주일에 한 번은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재명의 그 대장동 백현동 재판 2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 선거법이나 위증교사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달랐습니다. 이화영의 그런 집요한 재판 지연에도 지난 2년 동안 2주일에 한 번은 재판을 열도록 굉장히 재촉해 왔고
이화영의 1심 판결, 김성태의 1심 판결을 아주 엄중하게, 가능한 한 신속하고 엄중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화영 판결, 김성태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의 이 제3자 뇌물은 뭐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의 엊그제 그 판결로 김성태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서 제3자 뇌물, 이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한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화영의 1심 판결을 통해서 이화영이 경기도를 업고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 이 김성태를 끌어들여서 대북 송금을 하도록 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이 지금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나 이재명의 방북, 평양 방문을 위해서 대북 송금한 것, 제3자 뇌물입니다. 이게 이화영 독자적인 것이었느냐,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느냐, 이 마지막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증거, 정황들은 드러나 있습니다. 스무 번 가까이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고 또 김성태와 통화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화영 김성태 재판으로 인해서 이재명 재판은 뭐 거의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를 증인 다 불렀고 나올 증거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김성태가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느냐, 이화영을 위한 것이었느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마지막 판결만 내리면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이화영은 평화부지사였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한 평화부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도 아니고 평화부지사입니다. 평화부지사는 도지사가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명한 부지사죠. 모든 것을 지시하지 않고서 이화영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경기도 내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화부지사의 역할은. 이건 뭐 증거로도 나와 있고 정황으로도 모두 이재명이 시킨 것이다. 자, 이럴 경우에 사실은 이재명 재판, 이 대북송금, 이 재판 이제 재판 준비를 거쳐서 다음 달부터는 첫 재판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사실은 여러 번 재판을 할 것도 없습니다. 내용으로는. 그런데 이재명은 또 계속 증인을 갖다 대서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할 겁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법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집중심리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 결정입니다. 집중심리를 결정하게 되면 일주일에 이재명의 뭐 다른 재판을 핑계를 대고 야당 대표로 당선이 되면 또 야당 대표를 내세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판을 열어도 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이 1심 판결은 이번 연말까지는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열어도 이재명이 이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해서 가진 발악을 하더라도 이번 연말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사범의 경우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일같이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못 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의 이화영과 김성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집중심리라도 열 그런 각오입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다른 재판들, 이걸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집중하라. 이화영의 또 이 대북송금, 이 재판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여전히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증거, 정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원장, 신진우 부장판사의 다른 재판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집중하라. 그래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의 이 재판 지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왜곡되고 국정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하나 굴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탄핵이 일상화됐습니다. 이걸 하루빨리 끝장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10월에 위증교사 1심 판결,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이제 많은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는 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 집중심리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1심 판결, 이 결판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이 지금 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또 이 대북송금 이게 올 연말까지 나게 되면 내년까지는 대부분 판결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 세 가지는. 대장동, 백현동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집중심리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밤늦은 시간까지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 심문할 것이 많으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의 다른 재판을 좀 덜어주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북송금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대법원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도 또 수원지법원장도 그렇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이번 어제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의도입니다. 정신입니다.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이재명의 재판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서둘러야 될 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둘러야 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원하는 일을 그걸 해주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내리는 국민적 명령이다라고 하는 점 다시 짚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